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좀 간만에 들고 온 컨텐츠가 아닐까 싶은데 가을 아메카지로 입기 좋은 저의 최애 브랜드의 신상 아이템들을 들고 왔거든요. 바로 에스피오나지 이사 FW의 가을 맞돌이템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메카지부터 캐주얼 스타일, 감도 높은 스토리와 탄탄한 디테일들, 어디에나 매치할 수 있는 범용성의 고퀄리티의 완성도까지 말 그대로 육각형의 탄탄한 밸런스가 잡힌 아이템들로 야무지게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데님 워크 자켓 15% 할인이 들어가서 약 13만원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최근에 코디 컨텐츠에서도 보여드렸던 청자켓인데 말 그대로 육각형, 베이직하면서도 트렌디하게 입기 좋은 쉐입이라 코디할 수 있는 이 범용성이 되게 좋았거든요. 가격까지 잘 나온 만큼 기본템으로 좀 괜찮은 거 없을까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유있는 오버핏 실루엣으로 착용감이 되게 편하고 저스트한 기장감 루즈하게 떨어지는 소매통, 전반적으로 트렌디하게 활용하기 좋은 핏으로 나왔어요. 이번 시즌에도 꾸준히 유행을 이어오는 워크 자켓을 모티브로 데님의 투박한 소재를 제품에 담았다고 하거든요. 자연스러운 사용감을 워싱을 강하게 돌려서 잡아내고 이 텍스처로 빈티지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슴 포켓과 라운드 형식의 디테일부터 기장을 가볍게 조절할 수 있는 밑단 스트링, 2A 지퍼로 취향에 맞춰 핏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원단은 13.5인치의 데님 원단 인데 너무 무겁지 않은 정도라 3계절 무난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체인 스티치 작업으로 봉제 라인에 보이는 퍼커링, 희끗하게 보이는 데님의 워싱이 워크 자켓과 시너지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디자인만 보시면 무난한 청자켓이라 간절기에 활용도가 높기도 하고 어두운 컬러의 흑청 데님, 코디 고민 없이 어디에나 쉽게 매치할 수 있기도 해요. 워크웨어 트렌드를 담아내면서도 두고두고 기본으로 매치할 수 있는 베이직한 디자인, 육각형 아우터라는 컨텐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메리칸 데님 커버올 자켓으로 동일하게 할인이 적용되어서 10만원 초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간절기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버올 자켓이거든요. 이것도 쉐입만 보시면 기본적인 면 자켓에 이렇게 포켓이 달려있는 디테일인데 아메카지에 빠질 수 없는 근본템에 한층 더 캐주얼하게 포인트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품명에 적힌 것처럼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 커버올 자켓, 20세기 중반에 노동자들이 입던 디자인을 브랜드 감성에 맞춰 재해석한 아이템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여유있는 오버핏에 어느정도 두께가 있는 데님이라 체형을 보완하면서도 실루엣이 되게 편안하게 착용하기가 좋습니다. 전면에는 4개의 아웃포켓이 들어가 있는데 편의성을 고려해서 배치하면서 플랫 뚜껑으로 워크웨어와 유틸리티한 감성을 담았다고 하고요. 가장 포인트는 이 원단, 짙은 인디고의 생지 데님으로 특유의 색감과 텍스처가 도드라지고 하다 보니까 워크 자켓과 이 데님 두 가지의 시너지가 되게 좋았습니다. 13온즈의 고밀도 데님 원단으로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은 두께예요. 단색에 가까운 짙은 인디고 컬러라 차분하게 코디 범용성을 높이면서도 데님 고유의 색감이 되게 매력적인데 반대로 워싱 원단을 사용한 아더 컬러도 진짜 잘 나왔거든요. 불규칙하게 에이징이 진행되듯한 이 색감도 훨씬 빈티지하고 밝은 컬러라 조금 더 색감을 추가하면서 화사하게 코디 하기가 좋습니다. 베이직한 활용도와 러프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어두운 컬러의 데님, 워싱으로 빈티지, 캐주얼한 이미지를 한층 높여준 페이드 인디고 색상까지 취향에 맞춰 다양한 선택지로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헌팅 블루종 자켓, 15% 할인가로 약 10만원 중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에스피오나지의 시그니처 아이템인데 매 시즌마다 꾸준히 전개하는 디자인을 이번 시즌에 새롭게 디벨롭돼서 나온 이 신상 아이템이라고 하거든요. 어느정도 스탠다드한 이 헌팅 자켓을 원형으로 가져가면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캐주얼한 느낌? 가을 간절기 자켓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헌팅 자켓의 상징적인 디테일인 이 카라, 뉴트럴한 톤 차이와 원단에 배색이 들어가고 하이넥으로 연출할 수 있는 비조 스트랩까지 고증을 잘 지켰거든요. 반대로 기존의 클래식한 이미지는 덜어내고 저스트한 기장과 루즈하게 떨어지는 오버핏으로 편안하게 입기 좋은 실루엣에 맞춰 재해석한 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싱웨어에서 영감을 받은 라운드 패턴의 포켓도 그렇고 롤업할 수 있는 소매 밑단에는 시그니처 체크 패턴이 덧대어지다 보니까 데일리한 활용도의 캐주얼 아우터부터 감도 높은 아메카지의 클래식 코디까지 그날의 아웃핏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는 게 이 아이템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원단은 아메카지에 많이 사용되는 CN 혼방의 원단으로 디자인에 비해 되게 가볍고 차분하게 가라앉는 핏이 나와요. 채도가 어느 정도 낮게 들어가서 빈티지한 느낌? 스냅 디테일부터 봉제라인
디자인까지 깔끔하게 만든 만큼 완성도나 내구성이 탄탄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헌팅 자켓의 시그니처 디테일을 복각하면서도 입체적인 핏과 캐주얼 감도를 높인 아이템이라 가을에 특히나 활용도가 기대되는 자켓이거든요. 부담 없는 입문용 아이템부터 헤리티지가 가득 담긴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번째 아우터는 플라이트 봄버 자켓. 최종 할인가 184,000원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더 맨즈무드를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을 준비했는데 가을에 포인트 주기 좋은 소재라고 하면 이 가죽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고가의 카테고리인 만큼 가격 접근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포우 레더로 나온 제품을 가져왔는데 베이스는 플라이트 봄버 자켓. 지난 시즌 베스트 아이템이었던 디자인을 페이크 레더 소재를 사용해서 디벨롭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A2 자켓을 베이스로 한 만큼 넉넉한 실루엣과 저스트하게 떨어지는 기장을 살렸고 브랜드가 추구하는 루즈한 실루엣으로 재해석했다고 하거든요. A2 항공 자켓에 상징적인 벌키한 핏이 입체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투웨이로 사용할 수 있는 포켓, 밑단의 밴딩까지 오리지널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편안하게 입기 좋은 핏과 착용감을 높인 소재라 대중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아우터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는 게 이제 포우 레더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흔히들 알고 계시는 페이크 레더, 인조 가죽을 사용했거든요. 요즘에는 광택이나 질감이 리얼 레더처럼 되게 잘 나오기도 하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에이징이나 이렇게 묵직한 느낌을 기대하신다면 조금 아쉬울 수 있긴 해요. 그래도 가볍고 되게 넉넉한 실루엣,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코디를 했을 때 부담없이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특히나 완성도 높은 디테일을 잘 구현한 만큼 초겨울까지 맛있게 스타일링을 풀어낼 수 있는 아우터, 밀리터리 감도를 높여 포인트 줄 수 있는 자켓 찾으시는 분들은 요 제품도 같이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은 샴브레인 워크셔츠. 할인가 107,000원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아메카지 컨텐츠를 다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비슷한 모델로 몇 가지 소장하고 있는데도 매번 또 괜찮은 거 없을까 찾게 될 만큼 가장 애용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마찬가지로 밸런스가 되게 잘 잡힌 아이템이라 이번 시즌에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했던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 실루엣을 보시면 오리지널보다 여유있게 착용하기 좋은 핏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컴포트하면서 편안한 세미 오버핏으로 나왔어요. 밑단 옆쪽에는 곡선 라인이 동그랗고 기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샴브레이 원단에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 이런 식으로 넣어 입어서 연출했을 때도 핏이 되게 깔끔하게 잡혀요. 셔츠를 베이스로 한 만큼 드레시한 이미지도 있지만 시즌 트렌드에 맞춘 워크웨어에도 특히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라 유행 없이 두고두고 코디하기 좋은 근본템? 아메카지나 워크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옷장에 하나쯤 꼭 있어야 되는 필수템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원단이 진짜 특이한데 일본산 수입 원단으로 두 가지 컬러의 실을 교차해서 제작한 3.5인치의 샴브레이 원단이라고 합니다. 네프사가 되게 빈티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샴브레이와는 차별되는 완성도가 돋보이기도 하고요. 적당한 너비의 카라부터 가슴 앞쪽에 자리한 워크 포켓, 사이드 가젯 등의 헤리티지를 가득 담은 디테일까지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경련 변화가 기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워크웨어 무드와 빈티지한 이미지가 한층 높아진 샴브레이 셔츠라 평소에 이런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감도 높은 아이템으로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이번 시즌 아이템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을 뽑아서 준비해봤거든요. 제가 옷장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기도 하고 매 시즌마다 꾸준히 구매하는데 그만큼 또 만족도가 높았던 브랜드라 밸런스가 탄탄하게 잡힌 아이템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은 딱 7일간 할인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득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